아 근데 신곡은 어떤 곡이야? 아 신곡은 셔터라는 곡이야. 셔터. 셔터. 좀 우리 좀 찍어달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 어. 셔터 내리는 거 아이가? 진짜. 강호도. 한번 불렀다. 한번 불렀어. 내가 너희를 한번 불렀어. 세 번 불렀을 때 난리 날지. 나두분 남았어. 사진을 나올 때마다 사진 찍어달라고. 그치, 관심을 보여달라 그런 뜻 아니야? 찍히고 싶어서. 이 샷다 이렇게 내리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아니야. 우리도 요즘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 뭔데? 그 프로듀스 101 말고 강호동 피해자 101에서 101명을 모아야 돼. 너네 정도면 봉선이 누나나 영미나 신영이 정도면 여기 너플트를 보고 너도 강피자 101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 그래. 얘기해봐. 그래. 너 있다며. 있어? 영미는 완전히 수의자지. 우리 스타일 가족이었어, 영미는. 아, 내가 정말 그때 얘기를 하면 자, 이제 개그맨 실력 한번 보자, 이제. 얼마나 되는지. 아니, 미리 무섭다. 얼마나 살을 붙이고 지어내가지고 신신하고 딱 내 거 빠지가는 내가 사실 들어보자 그래. 아는 형님에서 섭외가 왔었거든. 어. 근데 호동이 때문에 내가 그거를 거절했어. 왜? 출연을 내 때문에 거절했다고. 내 녀석 때문에 말이야. 내 놈 때문에. 와 진짜. 왜 얘기해봐 얘기해봐. 진짜 이 사람부터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그래. 나도 가만 안 있는다. 나도 공격한다. 아니 근데 진짜. 그래. 그 전에 아이유 씨가 나와가지고 그랬잖아. 자기는. 지금까지 10시간 넘게 말 한마디도 안 시킨 눈으로만 대화했다고, 맞아. 차라리 그거는 좀 나은 거야. 아니, 그거보다 에이. 그거보다 심한 게 어디 있어. 너는 뭐 어떻게 했는데? 11시간 내내 말을 시킨 경우도 있어. 11시간 말을 시켰다고? 말하다 죽어라 이러는데. 맛있는 걸 누가 또 일반인 분께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먹어봐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다들 그때 좀 현찰았던 거야, 리액션이. 맛이. 리액션이 좀 리액션이 좀 현찰았던 거야. 갑자기 다급해지고 안효미 씨! 막 이러는 거야. 그때 순간 나도 그때 성대 결절이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나도 모르게 성대 결절인데 나도 살아야겠다고 나도 모르게 그 기운에 눌려서 기가 막힙니다! 했어. 어머. 만족했던 거야. 만족이지. 만족했어. 꽂힌 거지. 그럼 이뻐해주는데. 그러면 계속 시킬 텐데. 꽂혀가지고. 11시간 내내 안영미 씨 기가 막힙니다! 안영미 씨 기가 막힙니다! 11시간 내내 기계. 근데 영미야 그 정도면 호도이가 진짜 많이 찍어. 왜 봉선 누나는 왜? 아니, 야, 근데 이건 피해자를 할 수가 없다. 영미가 좋아서 했는데 그렇게 왜 한 건지 좀 몰랐네. 이거는 도움을 받은 거야. 이거는 피해자가 아니다. 넌 안 되겠다. 아니 그렇게 해서 방송에 나왔으면 말을 안 내가 진짜 선배로서 내가 면목이 없다. 그때 내가 그렇게 이걸 반영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피디님 누구야? 내 쟁인한테 졌어. 그 쟁인 CP가 끝났어 오늘. 그분이 그렇게 그냥 나 연치더라고. 근데 사실 나는 우리 호동이가 있잖아. 아는 형님에서는 되게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 왜냐면 사실 호동이가 내 생각인데 여자 후배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워해. 아, 맞아. 그치, 호동아? Exactly. 그래서 사실 나는 술을 한 잔 먹었는데도 약간 좀 긴장하면서 먹더라고, 호동이가. 예전에 회식 때. 그래서 진짜? 굉장히 여자 후배들을 좀 다가서기 어려워하는구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왜냐면 스타킹 할 때 누가 이렇게 뒤로 재주 넘는 게 있었어. 내가 그때 이렇게 그냥 앉아 있었거든? 야, 이런 거 김신영도 할 수 있잖아! 우리는 무조건 6시야! 새벽
야,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피해 사례가. 피해 신영이한테서 나왔어. 열정이야, 네. 열정. 자, 강호동 씨, 지금 기분 어떠십니까? 깜빡입니다! 만 바빴지 본인이 빛나지는 못했잖아. 그래. 본인이 그러니까 빛나지 못했다고? 요즘 호동이 호동아. 그래. 호동아. 야, 지금 기분 어때? 울지마. 야, 이럴 때 눈물 한 방울 떨어져야지. 아우. 아 지금야. 야 호동, 오해할 수 있잖아. 오해할 수 있잖아. 야 호동, 지금 기분 어떻습니까? 아까 기계가 뭐지? 다 갖고 가는구나. 너무 시원해. 아, 따라야. 따라야. 아, 따라. 나 근데 우리 칭찬 알레르기가 있네. 부끄럽지. 선생님 마음을 딱 잡아주니까 막 이 진짜 웃고 있어. 맞아, 맞아. 우리는 다 칭찬해. 지금 목말라 했거든. 와. 영철아, 힘내. 너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어. 진짜 힘내. 너의 잇몸은 그 누구보다 분홍색이야. 지금 선홍빛 까먹어서. 서울 분홍색 말 걸어줘서 고마워. 영철이도 아파 대인기 피칭 있잖아. 야, 영철이가? 상대방이 영철이를 피하는 거. 아이고, 와 이거 진짜 웃어줘야겠다. 잘해줘야 돼. 잘해주자. 영철이 그 병 날라고 맨날 청담동 이렇게 혼자 걸어다니잖아. 네.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이거 이거 세론이 나왔을 때 했던 건가? 이거 해볼까? 그거 맞아? 전국 노래자랑. 그래서 특정 단어들을 줄 거야. 그렇지. 그 단어가 가사에 나오는 노래를 부르는 거지. 두 사람 같잖아. 가사 빠지 나와야 돼. 인디언! 잡고 있으면 안 돼. 여자는 배, 남자는 배, 여자는 항모. 땡! 여자는 배라고 했어. 땡! 게임이 지지를 모르니. 땡! 인디언! 야, 둘이 왜? 알겠어? 여자는 시간 초과됐다고. 호동이는 기를 쓰고 맞춰야 된다 오늘. 자, 우리 목표는 호동이다. 정국! 노래자랑! 이별이 아닌 이별을 맞으며 맞네. 꽃피는 아파요! 거짓말! 자, 지금 기분 어떠십니까?